이 캐릭터 하면은 요 플레이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이거든요. 대표하는. 네. 그리고 KM의 총선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분석하면서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 공략집이요? 아니, 딱히 그런 얘기는 아닌데. 네, 본인 공략. 예. 일본어로도 번역됐던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키스케 선수한테 절대 못 이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네. 중거리에서 EXE 팀의 선수가 전제를 잘해주고 있어요. 접근하기 어렵고. 네, 메추리 선수의 강점은요. 네. 무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강점이에요. 매드워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약간 본인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플레이를 하는 편인데 메트리 선수는 예. 좀 극도로 좀 그런 플레이를 꺼리는 편이라서 안전하게 플레이하려고 네, 해서 제가 봤을 때 거리를 이용한 낚시 성공했고 트리거는 거의 다 떨어졌는데 메트리 선수 방금 스턴 득점 이거는 히트맨이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끝낼 수 있어요. 아 마무리죠. 착착. 와, CA까지. 사실은 네. 게이지 하나 정도만 썼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ES 덩실덩실 정도만 했었어도 사실 마무리 됐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건 히트맨 선수가 명확하게 상대를 마무리 짓겠다. 네. 선택인데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CA까지 쓴 거고 ES를 썼을 때 혹시라도 살아나면 껄끄럽거든요. 그다음에 피곤하잖아요. 예. 내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메추리 선수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지금. 어 이거는 대구 7년이나 맞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앉아준 거를 썼어야 되는데 그냥 풀어주고 콜린의 저 서서강선 크러쉬 카운터는 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아 말도 안 되는 데미지가 나오거든요. 네 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중손도 무서워요. 중손이랑 강손이랑 거리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강손이 더 무서워. 저 뭐 내밀면 무조건 탁 터지거든요. 이게 잡혀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 마무리 약손이었으면 마무리인데 이거는 외출을 했죠? 이거 CA 써도 마무리 안 되거든요. 아 체력 채웁니다. 체력 한 번 더 채울까요? 한 번 더 채울 수 있으면 좋은데? 네. 던져놓고 야 이거 마무리가 안 됐고 오! 야 이거 CA 써야죠. 자 CA 쓰면서 일단 메추리 선수가 라운드 가전 성공했는데 정말 1척 특발의 상황이었어요. 이게 세븐지 어설트 EX로 잡았을 때 CA를 딱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선택이 굉장히 빛났던 게 뭐냐면 EX팀의 선수가 점프 약손 가드시키고 내려와 중단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약손 비볐어요 메추리가. 결단이요. 이런 중단 자체는 의미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끊어질 수는 있지만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시 중거리 유지? EX팀에서 구석에 몰린 게 아니라서 계속 유지만 해주고 있죠. 히트맨 선수 진짜 반응이 좋군요. 지금 강발도 카운터였으면 비중발도 피고가 연결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거 CA 있습니다 히트맨. CA 맞으면 마무리될 수 있는 HP예요. 네. 잡기도 한 번 함부로 끄면 안 됩니다 지금. 게이지 충분히 남아 있고요. 와! 약공격 이거는 근데 마무리 안 될 것 같아요. 좀 애매하거든요. 네. 약손을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남죠. 자 여기서 대쉬. 약발 중손 깔아주면서 EX 히트맨 첫 번째 세트가 좋습니다. 수준이 너무 높네요. 아 역시. 선수도 내쉬 외길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이루키도 조금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간 왜 그냥 외도죠. 그러니까 네. 약간 게임의 재미를 좀 흥을 돋구기 위한 내쉬만 하면 너무 이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나도 패배를 알고 싶다. 내쉬만 하면 너무 쉽다 이거죠? 상대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렇죠. 시시하다. 내쉬 내쉬로 랭크 매치 시시해졌다. 그럴 수 있죠. 네. 아 중선으로 상대의 기본기를 좀 끌어내려고 하는 EX 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앉아 중선 다 주입이거든요 저거. 트리거. 자 이거 거리 좁힐 수 있을까요?
초보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은 잡아줍니다. 아우, 이걸 맞으면 안 돼. 제일 맞으면 안 되는 걸 맞았습니다. 아우, 방금도 거의 마무리 직전이었는데 카운터 콤보를 못 넣어줬고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네. 태거 원이기 때문에 흑자가 안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아 이거는 큰일 났어요. 자, 풀콤보 이거 풀콤보 마무리죠. 풀콤보 촤라락 어딨지 여깄다 마무리입니다. 콤보 선택 너무 좋고 내쉬도 저 V스킬 2가 생기면서 데미지 폭발력이 좋아졌기도 합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여러가지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요. V스킬 때문에? 예. 네. 안경을 지켜 올리고 약간 상대 도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우! 더 좋은 선택. 야. 어, 방금 정관도 어떻게 막았죠? 그러니까요. 네. 다시 한번 높여놓고 중발 약발로 붙여주고 있는 매출이 신학신은 안 걸려줍니다. 어, 강발이 안 닿을 때가 있어요. 너 안 닿을 것 같으니까 이마스카로 뒤에 약손익 사이즈도 아마 안 닿았을 거예요. 저 정도 걸리면 네, 맞아요. 약손 훅 끊어주고요. 미스킬 가자고 헛거리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줘요. 이거 게이지 이거 게이지 있어요. 또 똑같은 상황 다시 한 번씩. 어이 어딨지 여기 있다. 촤악 마무리입니다. EX 히트맨 승리 가져갑니다. 아 역시 음속의 암살자. 야 CA로 두 라운드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대단하네요 진짜.